과연 보컬이 나올 것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드디어 오늘 마비노기 오케스트라 패치가, 필하모닉 패치가 바로 시작됐습니다. 왠지 오늘 8시 연주회가 있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서버 터지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도 뒤늦기나마 한번 오늘 어떤 것들이 패치인지 빠르고 간결하게 패치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한 패치 내역은 바로 이거죠. 판타스틱 업데이트, 아르페지오 콘터스트 홀 계정이고요. 판타스틱 하모니 이거고요.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르페지오 콘서트 홀, 패성장 시스템 개편, 환상적인 마우이기 등 오륵을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르페지오 콘서트 홀, 이게 오늘 난리가 났었죠. 오늘 8시에, 오후 8시에 이걸 켰었는데 사람들이 울프 서버 빼고 다 터졌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프, 뮤트, 만돌린 다 터졌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삼덕이형 방송도 터졌더라고 해보니까 완전히 마비니가 갓게임으로 변했던, 별게 다 있네요. 아르페지오 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콘서트 정기 공연, 이건 아마 NPC들이 저녁, 매일 저녁 8시마다 3채널에서 열리는 NPC들이 하는 콘서트인 것 같아요. 캐러밴드, 에린 피라모니스, 쪼크버스 이렇게 세 팀이 나오고요. 이미 앞에서 나오는 거 영상을 보니까 오케스트라 곡을 그대로 마비노기에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마비노기 버전 뭐 음악이 아니라 진짜 음악이 나와요. 되게 마비노기에서 엄청 고퀄리티 음악이 나오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특별 스케줄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맞춰서 9월 22일부터 일정 스케줄입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 목요일이니까 5월 10일날부터 금요일에 에린 필하모니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갈 수 있다 이거죠. 23일부터 에린 필하모니밖에 없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 세 개, 쪼코버스, 캐러밴드 이렇게 두 개 먼저 보도록 하세요. 상시 스케줄 뭐 이렇게 있고요. 공연 관람 보너스가 있네요. 5분 관람 시 패전투 경험 시 30분간 두 배 증가고요. 10분 이상 관람 시 5분 이상 관람 효과 플러스 다음 그림자 미션 경험 시 두 배 증가. 이거는 좀 이따가 나올 펫 관련해서 패치돼서 나오는 거죠. 피라모니 20분 이상 관람은 또 뭐야? 5월 23일 에린 피라모니 특별 무대와 함께 공연이 나와요? 이거 뭐야? 지금 나는 게 아니야 이게? 당신만의 화려한 무대 보일까요? 자, 공연 주최 가이드 콘서트 대관이고요. 1회 대관 시 3시간 동안 콘서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현실 시간 3시간이고요. 목요일은 패치하느라고 안 되고요. 이거 좋습니다. 이거 되게 좋아요. 입장권 판매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공연 티켓의 수익 50%는 주최자한테 우편으로 들어가는데요. 솔직히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최자 가이드 입장에서는 이제서야 제대로 약간 좀 도네이션 형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고, 물론 50%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티켓 공연이 한 10만 수비여도 저는 돈 냅니다. 그 정도 가치는 있어요. 공연 연출까지 할 수 있어.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조명하고 꽃가루하고 LED 조명까지 할 수 있고요. 세 가지가 되어 있고요. 관객 가이드가 나오고 30분 전 입장 매니저 라르고에게 입장 구매 가능하고요. 참관객의 행운권 추첨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 나오는지 볼게요. 어떤 거 나오는지 아직 모르고요. 자, 대관은요 근데 5월 30일부터입니다. 아직 테스트하는 중이라서 아직은 대관을 못해요. 그래서 좀만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신규 악기 드럼 드디어 나왔네요. 15가지의 새로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신규 악기 드럼 스틱을 주세요. 지금부터 비트는 밀레셴이 지배합니다. 입상권 교육상자에서 두 카트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두 카트를 먼저 본 결과 교육상자에서 인프가 한정상품 2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카트 무려 50만 두 카트입니다. 맞나요? 50만 두 카트에 판매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뮤트 서버 기준으로 경매장에서 6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음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아름다운 배경음악. 자,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부 BGM을 판타스틱 멜로디 앨범 버전으로 변개 플레이할 수 있다. 이것들, 여기 오케스트라 나온 음악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거를 이제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우리가 넣을 수 있어요. 바꿔서 들을 수 있어요. 이제 사운드 쪽에서 바로 바꿔볼까요? 사운드 쪽에서 어떻게 바꾸는 거죠? 자, 오케스트라 버전 BGM 듣기가 여기 있네요. 시스템 사운드에 오케스트라 버전 BGM 듣기가 있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아마 오케스트라 버전 나올 거예요. 안 나오네요. 편집이야 이거는. 오! 와, 이거 마비노기 이런 고급 음악이 나온다고? 야, 되게 좋아. 이거 진짜 좋아. 아발론 게이트 가면 보컬 나오냐고? 한번 들어볼까? 한번 가볼까? 특별조 캠프 제가 갔다 올게요. 궁금하다.
설마 보컬 나오나 설마? 오! 설마! 설마! 오!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과연 보컬이 나올 것인가? 오! 오! 보컬이 없는 버전이야. 우와! 아, 보컬이 없네. 내가 불러야지. 내가 불러. 비밀수 빛을 따라가지만 이제 안녕. 자, 여튼간에 MR 버전 솔직히 보컬 버전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컬 버전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하지만 게임이니까 MR로 들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나왔어. 너무 좋네요. 야, 다시 들어왔다. 누구냐? 다음 거 들어볼까요? 또 뭐 있죠? 음악이 문 앞에서 다 망치 끝에 걸린 달빛. 오호, 오호. 손이 미끄러졌네. 더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 나오네요. 뭐죠? 나머지 아마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장소에서 만났던 마빈의 OST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자, 그 다음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16일날 5월 16일날 또 나오네. 이건 또 뭐야? 환상적인 마법의 기타 오르골 만들기 이벤트가 공지 나왔네요. 이벤트가 또 나왔어. 자, 드럼을 얻을 기회. 야, 신들린 모션 봐봐. 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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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볼까요? 이벤트 기간은 5월 30일까지고요. 이벤트 접속 방법은 강력한 음악 힘을 따라서 자동 지급된다. 이메일만 낚시터 근처에 돌아오는 음악협회 오다마다를 설정하고 오르골 만든 일리캐슬 완료해서 환상실 마법 오르골 멜로디 모아보세요. 오케이. 자 이건 한번 좀 더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를 다 하면 퍼펙트 클리어하면은 오르골 멜로디 마법기트 상자 멜로디 15개를 모아 왕립협회 오다마다 다양체에 담아주면은 환상적인 선율 하모니 완성한 퀘스트 완료되고 보상을 드럼 얻을 수 있다. 아 공짜 드럼이네요. 판타스틱 하모니 2차 타이틀 쿠폰에서 어허. 자 낚시 이벤트 낚시통도 주면 낚시 이벤트가 또 나왔나 보니까 선물의 태어 하모니의 실린더 새로운 리딩과의 조속기 GLF에서 왜 물몸이죠? 이 뭐야 오르골 재료에 필요한 조례를 모아주세요. 이 뭐야 인사를 건네고 먹거리 5회 나눠 먹고 패탄생 500포인트 이상 프리스타일 젠 3콤보 이상 멜로디를 줍니다. 스텝 3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얻을 수 있고 2차 타이틀 얻을 수 있고요. 파트 이게 또 염색되네. 자 염색되고요. 매전 다음날 매일 오전 7시에 퀘스트가 7시 이전에 완료해야지 그다야지 초기화 시간이 오전 7시에 초기화된대요. 축축한 빨간색 가방 이거를 낚시터에서 하면 되고요. 자 디아볼릭 피아노 여기서 나온다는 건데 이거 헤아로치님이 얻으셨죠? 이런 거 저런 게 있고요. 온타임 이벤트 또 온타임 이벤트가 마치 섭섭하죠. 역시 매비뉴기도 알죠. 자 두 배 효과 이벤트 펫 파트너 펫 접속마에 특별한 선물 드려요 라고 했고 1주차 때 영양제 펫 환생비 이렇게 되고요. 동물 캐릭터 이렇게 나왔고요. 자 볼까요? 또 다음 거 공지사항 신규 드럼이 추가됩니다 나왔고요. 200마우스의 아르페지오 콘서트를 추가했고요. 아르페지오 콘서트 NPC 콘서트가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됐고요. 관람 효과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특별 공연도 22일까지 나타납니다. 29일부터까지 또 이제 특별 공연도 나오고 상시 공연은 이제 이후부터 또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게임 내 일부 BGM을 음악 디지털 앨범 버전 들을 수 있다 이거 아시죠? 새로운 펫 환생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아 이거 좋죠. 자 여기서 특징적인 것만 좀 보겠습니다. 음악 전투의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환생 포인트 시스템이 추가돼요. 환생 포인트가 나왔다라는 것과 환생 포인트가 1만이 되면은 환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생 포인트를 통한 환생은 펫을 생성하거나 환생한 지 1일 지난 후에 사용 가능. 그 다음 펫의 레벨이 현재 레벨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특기를 획득할 수 있고요. 환생 시나마다 특화 특기를 변경할 수 있다. 펫에게도 누적 레벨에 따라서 추가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샤인 오브 유에카 스킬. 한마디 펫 쪽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 말이죠. 펫 누적 레벨이 생기고 누적 레벨에 따라서 샤인 오브 유에카를 또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누적 레벨은 1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특기를 성장시키는 데 사용된 펫포인트 시스템이고요. 레벨 없이 10레벨 단위 15포인트씩 나오고요. 펫에게 누적된 펫포인트는 원하는 플레이어 캐릭터에 옮길 수 있고 실제 사용은 플레이어 캐릭터에 옮긴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동물 청년 차량 변경되고 이건 뭐야
뭔가 달라졌네요. 뭐 LAA의 즐겨찾기, 소환, 특기 이런 게 나오네. 오, 뭐야 이거 특기도 나왔네. 푸른 방패, 소환의 패배 마법 방어 1 추가, 치유의 빛, 광역 회복 효과, 광역 회복 효과 나오고 유대의 끈. 자, 펫 주인이 펫에게 1분 이상 음악을 들려줄 거, 펫 전투 경험치 얻게 됩니다. 연주를 1분 이상 해야 한다는 거네 한마디로. 자, 펫으로 로그인해서 울라던전 일반 아이들 클릭하면 경험치 버스를 받습니다 라고 했고요. 뭐 일단 펫 쪽을 약간 강화시킨다는 게 약간 보이는 이멘마하 쪽에 생긴 아르페지오 홀 콘서트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먼저 여기는 이멘마하 서쪽이고 이미 여기서 낚시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엄청 많이 있네요 사람들이. 아르페지오는 어딨죠? 아, 저희 성당 바로 옆에 생겼네요 보니까 여러분들. 자, 아이고 렉바바. 와 렉바바. 우와 마비노기 렉 걸린 거 얼마만이야 진짜. 자, 보시면은 여기에 성당과 서쪽 문게이트 사이에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아르페지오 홀이 생겼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쪽에 생겼고요. 와, 딱 봐도 조명 엄청 크죠. 여기는 NPC들인가요 다 이거? 자, 일단 한 마리씩 한 명씩 말 걸어볼까? 둔둔따 둔둔따 쿵쿵짝.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누구야? 얘 누구야? 얘 누군데? 얘 누군데? 나 얘 누군지 모르는데? 저 얘 누군지 모르는 죄송한 누구세요?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를 5년 차가 됐다. 도움이 필요하다. 달래주면서 마저 이야기 듣는다. 자, 대표 캐릭터 등록. 음악을 통해 저절로 생겨난다는 지망시 코르플레인. 오르골에도 힘이 들어있다. 보자. 오르골의 재료를 찾아서 완성시키고 힘을 추천 연구하고 있다. 이메마 근처 엄청 힘이 이메마의 음악 힘이랑 이세를 들어서 오르골 완성시킨다면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 멜로디가 추출되어서 분명합니다. 하모니가 완성될 것이다. 오케이. 오르골 재료 모으는 법. 태엽 실린더 금속편 조속기. 아, 안 보이네요. 태엽 실린더 금속편 조속기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네요. 태엽은요 인사를 하면 여기 온 유저들한테 인사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실린더는요 먹거리를 5회 나눠 먹으면 되고요. 금속편은요 프리스타일 젠 콤보 3콤보 이상. 조속기는요 회패 탄생 포인트 500 이상. 이게 좀 까다롭네.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 끝냈고요. 마늘 뭐 비누통 얻었고요. 얘도 뭐야, 반가운 인사 건네기. 올라올라가 힘 반가워 내일 보자. 뭐야, 댄스 부분은 낮이랑 밤이랑 달라요. 낮은 여자부 밤엔 남자부요. 아, 하루종일 있어야 돼. 그래서 하루종일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얘가 입장 메이드 라르고네요. 자, 라르고이고 얘가 반가운 인사 건네기. 아, 끝이야? 보자 어디 보자. 와우, 와, 쟤 춤추고 있어. 와, 되게 넓어. 와, 이게 방금 쟤 터졌던 그 장소구나. 우와, 우와, 넓다. 야, 이건 좋은데, 이건 되게 멋있는데, 엄청 화려한데 이거. 자, 대관 매니저 안 닿았네. 대관 어떻게 하는? 아, 대관 하지 못하죠. 안 닿았다. 인사 나누기. 아, 인사 나누기 이거 하고 있는 거구나 이미. 인사 그냥 여기 물음표 뜬 NPC한테, 물음표 뜬 NPC한테 말 걸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 열심히 더 흑발한테 하라고? 아, 얘한테 하는 거구나. 흑발한테, 얘한테 인사하는 거고요. 얘한테 말 걸고 또 마지막이 최. 오케이, 마지막 얘한테 말 걸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 걸면 되는 거네요. 아 낮에 해야 돼. 아, 기념품 판매 음식을 5번. 기념품 판매 어딨어? 여기 얘가 음식을 파네요. 기념품 먹거리. 자, 팝콘 뭐 이런 게 팔고 여기 5번 나눠 먹으려 했으니까 뛰어. 밥 주세요. 하나만 더. 팝콘 하나만 더. 오케이, 5. 자, 이러면은 오케이, 실린더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얻었고요. 프리스타일 잼 3콤보 이상. 후잼이다 님들. 후잼 노래가 짧아서 그래 악보 안 끼면. 아이, 뭐 악보를 껴야 되냐. 자,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그냥 기본 연주로 프리스타일 잼 하면 3콤보 가기 전에 끊길 수 있으니까 저처럼 악보 1분짜리 이상 되는 걸로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3콤보 가볼게요. 따라라라라. 오케이, 1콤보. 지금 페카 되게 슬프겠다. 우리 길던 페카 되게 슬프겠다. 판타스틱 멜로디 그거 피아노 3500 쓰였으니까 3000만에 떨어지고. 자, 이렇게 3콤보로 하면은 금속편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그 전에 펫 환생 포인트 500포인트.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 빨리 얻을 수 있나요? 펫 환생 포인트 500포인트 이거 관심 필요한 펫. 그러면 옛날 펫.
자, 이 안 쓴 패스랑 써볼게요. 오래 소환한 거. 오! 자, 이러면 꿀팁입니다. 펫포인트 500포인트를 모으려면은 관심이 필요한, 그러니까 소환한 지 되게 오래된 애들만 소환해도 펫포인트가 모인다는 사실 발효됩니다. 방송 디버프. 근데 펫포인트는 어디 나와 있는 거죠? 궁금한 게 펫. 펫포인트가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펫포인트 0포인트인데 제가 뭐 쓴 건가요? 아무것도 없네요. 아, 여기 있네요. 상태 보기에 보니까 500포인트가 쌓였네요. 여기 보니까 옆에만 어떻게 해야지 펫포인트 얻는지도 써있고요. 그죠? 누적 레벨 여기 있죠? 6이라고 돼 있고요. PVP 순위도 있고. 낚시 이벤트는 그냥 낚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 모든 게 일일 퀘스트라서 15번 해야 돼. 그리고 오늘 받은 미끼통 바로 이겁니다. 가방이 잘 낚이는 뾰족한 바늘 미끼통. 이거를 낚싯대로 갔다 하면 악기들이, 방금 만든 악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악기가 없으셨던 분들은 이걸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좋네요 이건 확실히. 악기들 지금 경매장에서 악기 사지 마세요. 아, 가춤 추라고. 알겠어요. 잠깐만요. 가춤 추라고. 왜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어? 아, 그만해. 허리 아파. 힘들어. 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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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오전 7시 20분이니까 바뀌었습니다. 자, 말 걸어볼게요. 여자아이들 바뀌었고요. 말 걸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반가운 인사 건네기 하면요. 어, 보자. 오케이, 이렇게 하면 태엽까지 다 모였고요. 청아선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하면 다 모였고요. 이제 이거를 모아가지고 5년차 단원한테 부품 전달. 방금 전에 우리 퀘스트 받았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르골 조립해서 오르골 완료. 매 오르골 15개를 모으면 환상적인 하모니로 변화할 수 있다. 특별한 선물 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받으면은 뭔가를 줘요. 오르골 멜로디가 이겁니다. 15개를 모으래요. 자, 특별한 상자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아, 다이렉트 편의점에서 나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렇게 해서 일일 퀘스트 15번을 해야지, 아, 마지막에 새로운 걸 얻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패치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펫 같은 거는 내일 한번 다시 한번, 예, 그 직접 플레이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이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이벤트 패치 이벤트 및 패치 내역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들 매일매일 하는 이벤트 퀘스트 잊지 마시고, 그리고 부캐들 부계정들까지 이용해서 꼭 받으셔가지고 좋은 템들, 좋은 악기들을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모두 다들 그럼 모두 재밌는 마비누 계십시오. 그럼 모두 즐마! 안녕!